그러니까 김일성 오랫동안 그걸 계산해보니까 우리 150명 인적 중에서 이렇게 됐어요. 지난달에, 아, 지난달에 해드렸어? 지난달 거기. 그때 저런 연간 많이 도와줬어요. 아... 그 다음에 55년도에 김일성과 대리부진 시작했고 저런 말들. 저런 시절. 무슨 말이야? 그거 못 들었어요, 그런. 소련이 김일성을 때렸다고? 아니, 김일성 옆에, 그러니까 소련 쥐들이 있었고, 중국 아이들이 있었고, 중국 고래인들, 중국 동포들이 있었고. 아, 김일성 주변에? 그렇지, 김일성 옆에.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그 파키스탄 부대에 싸우던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저쪽, 유스나카레스키 그런 커뮤니스트도 있었고, 아, 예. 그때. 일본 커뮤니스트도 있었고. 되냐고요. 그렇지, 그렇게 다 그게 애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 소련 아이들이 제일 최고고, 아... 중국 아이들이 그건 최고. 네. 그러니까 김일성 오랫동안 그걸 왕으로서 하자면 때려부수게 있었잖아요. 혹시 치워있어도 그렇잖아요. 숙청을 했다고, 숙청을. 스탈린 죽은 다음에, 야, 소련에서, 소련 정부에서 자기끼리 그 뭐 잘 그거 자기끼리 그, 뭐, 이러고 저러고, 잘 몰랐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그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당신들이 여기 와서, 한국, 북한에 왔으니까, 어떤 북한 국민을 받으라. 국적을 받으라고? 네, 국적을 네. 받으라.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떨어지고, 안 받은 사람은 돌아가고. 그러나, 그 중에 또, 무조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김일성 안 내보냈지. 죽였지. 아. 또 많이 죽였어요. 그, 소련에서 온 고래인들을. 그렇지. 처음에는 좀 무서워했지만, 다음에 보니까 뭐, 소련 대사관에서 별로 그 사람들 도와도 안 주고 그러니까 막고도 제 마음대로 때려부수기 시작했지. 저희 형님은, 그때 54년도에 그게 55년도부터 시작했거든. 그렇죠. 형님은 54년도에 벌써 소련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님이 대학을 졸업 55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 왔거든. 네. 거기서 미드 그러니까 외무부에서 일하다가 모스크바 대사관에 보냈어요. 아, 북한의 외무부에서 네, 그러다가 모스크바 대사관 일하다 보내지만 그때 장군 안간데 그래 우리 그때만 29살인데 그죠? 장군 안간 그때 우리를 데리고 네. 어머니하고 난 우리 그 아이들 3명 작은 형이 네 작은 형이요 네 작은 형하고 나하고 네 어머니하고 네. 모스크바에 우리 가서 모스크바에 거기 살았어요. 아. 그 다음에 형님을 다 몰가리아 보냈거든 이랄라. 거기서 작은 형님을? 예. 예. 몰가리아. 그때 모스크바에서 형님이 결혼했어요. 모스크바에서 여기 여자 거래인 여자. 아 우즈베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모스크바에 공부하는 여자를. 야 그때 나도 공부도 잘했구나. 그래서. 38년도에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38년도에 학교들이 러시아만 넘어갔거든. 네, 여기. 예, 여기에. 네. 30년 후에, 그러니까 70년도에 조사인구, 소련 조사인구를 했거든.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했을 때 네. 보니까 150민족 중에서 우리 네. 고래인들이, 네. 그러니까 천 명 중에 몇 명이 네, 학교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생이 계산해 보니까 네. 우리 150명 민족 중에서 우리 두 번째 자리를 쓴. 아 러시아 다음으로? 아니야 러시아도 안 돼.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게 유태인들이야.
아, 뭐 성적으로? 예. 아, 공부. 천명 중에서. 천명이 공부 잘하는. 천명 중에서, 아니, 천명 중에서. 예. 몇 명이 중학교 졸업생인가? 몇 명인가? 예. 그거 보면 그 수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학력 수준이 나오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 거. 아, 위태인이 첫 번째고, 한국. 아, 그렇지. 우리 고려인이 두 번째고요. 대단하지. 아. 30년 만에 지나서. 아, 그 전체 러시아를 통틀어서요? 그렇지. 어, 똑똑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50년도에, 50, 60년도에. 예. 네. 얼마나 대학에 들어가자고, 우리, 어? 우리, 우리 내 친구들이 나와야 하는데, 잘 기억나지. 그래, 대학에 가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뭐, 빌 도시에 다 가요. 대학 들어가자고. 우리 까레치들이? 네. 예. 그래, 가서 대학에 못 들어가면 집에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망신이라고. 얼마나 그거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네. 한국에 가서. 네. 그 뭐랄까,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어요. 그런 말하고. 뭐야, 그게? 미끄러졌어. 미끄러졌죠. 안 좋아졌어. Yes, progress? 나. Yes, regress. 네. 아. 한국에 가서 아무도 모르고 그냥 막 일을 하네. 예. 살긴 좋잖아요. 돈 벌면 좋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에이, 근데 그 사람이 아무 사람이나 예. 앞에다 큰 거 보면 소리 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단한 거지. 근데 그런 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요 유행하는 게 뭐냐면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 소확행. 네, 소확행. 소확. 예, 소확행. 소확, 네. 예, 소, 작은 소잖아요. 소. 네, 작은 소? 어. 작지만, 어. 확실하게, 행복하게 살겠다고. 큰 거 없고, 그게 약간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말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 하늘의 기력이보다, 예. 네. 나니 재미 손에 있으면 더 낫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글쎄 뭐 저는 아니 종달새 그러니까 종달새 손에 기러기 하늘이보다 더 낫다. 그 말이 있어. 작지만 내 손에 있는 게 그렇지. 자그마한 것도 자기 손에 있으니까 그건 내 거다. 근데 그게 옛날에는 우리 뭐 커뮤니스트 뭐 소비에트 뭐 이런 뭔가 당장 꿈을 이렇게 막 교육을 시켰는데. 요즘은 인구도 많고요. 옛날보다 지금 인구가 두 배, 세 배 많아지니까 경제도 심하고. 자, 이제 괜히 좀. 내까지 해주시오. 옛날만큼 그렇게. 제가 엊그제 그 전성 기념을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에. 어디? 그, 파르크 바비디. 응. 그, 뭐야, 까르까미시. 응. 그거 갔더니요. 지금 팻말이 안 했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보니까, 러시아, 스토드바다치 1억 2천만, 우크라이나, 뭐, 1,500만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600만, 1940년도에. 그때 우즈베키스탄 인구 600만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3,500만이잖아요. 이게 경쟁이 심해진 거죠, 이렇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옛날보다는 경쟁이 심하니까, 그냥, 그래요. 그냥. 나쁘다고 말, 한국에서는 나쁘다고 말 못해요, 뭐. 그냥. 자기 행복 찾아서 살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자제분들이 지금 다 한국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내 위에 있는 형님이. 작은 형이요? 네, 작은 형. 한국에 갔어요. 이제 아들이 데려갔죠. 아들은 가서 완전히 거기서 살고. 아들, 뭐 장은 형의 아들이요? 근데 조카지 말했던 조카. 네. 그리고, 손녀라고 이제, 네, 네 명 있어. 손자. 아, 손녀, 예. 네. 손녀는. 아, 조카. 얼마 했잖아, 손녀. 아, 조카녀. 조카녀는 한국 사람은 시집 갔으니까. 네. 행복하게 살아요. 나 마을에서 거기서, 자고, 괜찮아. 그래, 아버지를 데려갔지, 김에서 지금 살고 있어. 김에요? 예. 네. 저희. 아버지라고 하면 작은 형을요? 예, 네, 나중은, 그렇지, 작은 형. 아, 그 작은 형은 지금 김에 사시는 거예요? 김에 살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막내, 나하고 같이 살다가,
이번에 갔어요, 한국에. 막내아들? 네. 선생님, 설아의 자제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제분, 아이가 몇 명입니까? 세 명이요. 아들만 셋? 아니, 딸내미. 딸, 아들, 아들. 아니요. 아들, 딸, 아들. 네. 딸내미는 모스크바에서 살고. 맏아들은 여기서 어머니하고 같이, 막내하고 같이 살게 됐지. 그러면 저기 큰아들은 엄마랑 살고. 네. 선생님 그러면은 타치켄트에서 공부하고 계속 타치켄트만 한국에 잠깐 계셨다가 모스크바 1년 계셨고. 네. 타치켄트 돌아오신 게 몇 년 도 돼요? 59년도. 59년도? 그러면 23살 때? 아니지. 13살 때. 13살 때. 그럼 거의 한 뭐, 한 시골라, 한 시디머이 클라스 정도 될 때, 그때는. 다른 시디머이 클라스. 그래, 여기를 왔을 때, 마성린이 자택도 방 두 개인데. 그냥. 그렇지. 근데 그냥은 북한에서 돌아와가지고 여기 살고. 여기 타시켄트에, 타시켄트죠. 그, 자기 부인 있지. 아들, 딸이 있지. 네 명. 형수.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하고 또 아들 둘이. 그러니까 일곱 명에서 그 두 칸짜리 집에서 살게 됐어요. 방 두 칸? 방 두 칸. 형이, 아, 작은 형이 부락부르르고. 작은 형은 그때는 벌써 볼가리에 갔으니까. 네, 큰 형은 뭐 하셨어요, 그때? 그때, 여기 그런, 파티네스코가, 그러니까 당 학교. 공산당 학교? 공산당 학교. 그게 최고 공산당 학교였지. 아, 일반 시골라가 아니고요? 그게 학교라 해도, 네. 그게 대학보단 더 높이 있는 거. 그 약간.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월급도 받으면, 거기서 월급도 받아요. 그래, 그거 졸업하고, 여기 타시켄트 그, 종합대학에서, 그, 역사. 네. 역사 학원으로 나갔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9학년 졸업하고 그때 15살인데 그때 봐도 일을 해야겠다. 뭐 한다고? 일을 직장 나갔다. 15살 때? 예. 네. 네. 어디에서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지 15살이니까. 근데 건설장에서는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 건설장에 가서 일하게 됐어요. 역도사는 이름. 어디? 타시켄트 어디요? 타시켄트, 저, 칠란자르. 칠란자르? 아, 칠란자르 어디 있었어? 칠란자르, 거기, 내가. 아, 칠란자르 지금, 아파트, 그 바로 찌라, 아파트 지은 거, 그거요?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그거 몇 년도요? 59년도요? 그게 61년도이지. 61년도요? 61년도부터 해. 거기 가서 벽돌을 놨어요? 3년 동안, 그 저녁에 학교 다니면서 해. 일하면서? 네, 그래. 학교를 졸업했을 때, 거기 우리 건설부 대장이 유대인이야. 아, 부대가 나가요? 네, 그 사람이 나를 이게 받아들이겠지. 그때서 그 사람이 밑에 있던 그저 기사라도 일하던 사람이야. 그동안에 올라갔지. 대장이. 내 이래서 나가겠다 하니까, 휴가 그거 받고, 휴가 받고 그래. 그 더불어서 대학에 입학한다면 그거를 줘야 쓰는 거요. 예. 그러면 또 대학 못 입학 못하면 또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잖아. 그 내기를 줘야 난 대학 못 들어가면 난 다시 돌아가면 됐다. 예. 나는 공장에 가겠다. 공장에 가서 이제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 사람이 그러면 니 좀 서둘지 말고 예. 좀 며칠 동안 좀 기다려달라. 그래, 거기, 또 위에 있는 저기 가서 대학에, 직장에서도 대학을 보내요. 아, 회사에서? 예. 회사에서. 회사에서 장학금 주고서. 그렇지. 예. 그래, 나를 그런 거 만들어준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기도 쉽단 말이야. 여기 시험 하나만, 제일 첫 번째 시험을 치면 나머지는 이렇게 교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인터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네. 그때는 그 자기 종이를 보여주라는 거야. 네. 그 직장에서 보내주는 거. 아, 추천서. 네, 그걸 예. 보내주면 금방 이것도 안 보고 그저 점을 내는 거. 예. 그 전번째 시험을 4점 받았거든.
우리 5점, 4점, 3점, 네. 2점. 5점 만점에 4점. 4점 받았어요. 네. 금방 들어갔어, 대학에. 아, 그 대학은 기자공, 뭐. 건설대학이야. 아, 여기 타지켄 철도대학이요? 그게 여기 공업대학 있잖아요. 공업대학. 폴리테크닉, 타지켄 폴리테크닉. 거기에. 베론이 네. 있는데요. 예, 네, 거기에 건설. 네, 있어요. 거기. 건설학 있었거든. 네, 건설하지, 저랑 똑같네. 저도 건설공학이요. 근데 그게 흑에서라면, 흑에서, 브라문실렀네? 네. 그니까, 공장 같은 거, 네, 건설하고. 사업시설. 그 다음에, 그라스단스케. 아파트. 아파트 같은 거. 예. 나는, 이쪽으로. 어디? 그 뭐야, 아트 직도르네 같아요. 건축설계. 건축적, 그치, 그랬지. 그쪽에 넘어가자 했지. 예. 근데 안 되는 거야. 왜? 나를 보내준 회사가. 아, 건설회사니까. 그렇지. 안 되는 거야. 네. 저도 뭐, 같아요. 저도 건설 설계 다. 그래, 1년 공부를 해보니까. 아, 안 되겠지만. 예? 네. 재미없고, 예. 그게 몇 년도? 66년도? 65년도? 63년도? 64년도에 내 대학에 들어갔거든. 64년도요? 64년도를 했는데, 바로 그때 64년, 아, 한잔, 지금. 그때도 대론이 거기였죠? 예, 그렇지, 그렇지. 지금 있는 그, 예, 예. 타스켄트 공대. 1년 공부했습니다. 예. 박다골, 스타디언 리페지. 1년 공부를 해보니까, 아, 안 되겠구만. 아, 그렇지. 그래, 우리 지방에서도 다 좋아했지. 아, 나 대학에 들어갔다. 그래, 이렇게, 거저 버리면 안 되겠거든. 응? 요거 직장 먹고 말이야. 바보 같은 놈, 뭐, 대학을 버리고 뭐했지, 뭐. 사람들이 밤 자지 못하고 그 대학을 준비를 하는데, 넌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아. 이 도망간 거였지, 그래서. 도망갔어요. 응? 어떻게 도망갔는가. 직장에 가서 두 달치 집에 이제 그 돈을 뭘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금. 그렇지. 이게 가불.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게 학생에 네. 35루블 주는 거예요. 35루블 그때. 그때면 35루블 먹고 살 수 있어요. 35루블. 네, 35루블까지는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나는 45루블 받았거든. 직장에서 주니까. 그래 가서 그 돈을 두 달치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그래 가서 말했어요. 아, 지금 우리 여대시라고 한국말로 뭐냐면 여대시야. 여대시예요? 여대시야. 청량. 이런 거 대부분. 청량. 그러니까 그런 프랙티가 있어요. 프랙티. 네. 그러니까 그게 한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저 어디 나가서 저 네. 시골에 어디 가서 살면서 그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 그런 게 때문에 나는 미리 좀 돈을 달라. 같이 거기 직장에. 그러니까 주름만 두 달씩 받았어요. 네, 그 돈 가지고 있어요. 당황친 거야. 어디로요? 저 투르크메니아를 해가지고 네. 배를 타고 거기서 카스피 넘어서 네. 바쿠, 트빌리시 그쪽으로 그루지아. 그루지아. 그다음 맨 그루지아 그 흑해 있잖아요. 흑해 그 바닷가로 저 소치 무다우스 수훈이 뭐 이렇게 네. 이게 뚜압시까지 가 뚜압시. 뚜압시는 뭐예요? 거기 저기 우크라이나. 뚜압시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 네. 거기서 또 노바라시스까지. 노바라시스. 노바라시스. 네. 네. 그것도 한국이야. 네. 하여튼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에 네, 거기서 고생만 하고. 조립 그게 뭐야. 파스포트 요건만 다 잊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열흘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파스포트 잊어버리고 네, 파스포트 다 잊어버리고 하여튼 그 아주 그런 일이 쳤어요. 예. 길에 돈 없이 그러니까 자이츠 예, 한국말 뭐라 할까 뭐요? 철도 없어가지고 티켓도 예. 없어가지고 예. 이렇게 공짜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몰래 타는 몰래 예. 무임승차 예. 모스크바까지 갔어요. 무임승차 해가지고 예. 모스크바까지 갔지.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가서 그 저기서 친구들 찾아가지고 예. 그 전에 북한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들 찾아가지고 예. 네. 가다 도움을 또 다시 땐 거기서 왜 갔어요? 어차피 집에 올 건데 그래서 다시 땐 오니까
수말을 대학에서 하고 그 말을 대고 그 퇴학 네 그리고 집에 그 외인과마 그러니까 그 군대 간다 영장에 갈수 왔더만 아 키워 군대 에